실제 시청자분이 갖고 계신 투자 금액 한 1억 5천 정도면 충분히 용산권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고요. 고민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한 여유자금이 한 1억 5천 정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부천에 살고 있거든요. 네. 예, 부천에, 그래서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여기 중동에 있는 그 무지개마을 LG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예, 이거를 제가 한번 전세 끼고 좀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혹시 그 괜찮을까 싶어서 좀 전화 드려봤습니다. 아, 부천 쪽에만 뭐 투자를 지금 생각하시는 거세요? 어, 아니요. 혹시 뭐 이제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고 혹시 또 나한테 괜찮은 데 있으면은, 아니면 저희가 요즘에 그 용산 같은 데 많이 좀 이게 아, 방송에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사는 곳 근처로 1억 5천 정도 투자할 곳 부천 중동 무지개마을 LG 아파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용산에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우리 방송 잘 즐겨보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바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네. 무지개마을 LG 자이 아파트 맞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부천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거주하기 좋은 지역이에요. 전체적으로 예, 아파트로 구성돼 있으면서 뭐 공원도 많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서울 도심권 접근성이 조금 떨어졌지만 이제는 7호선 라인도 들어오면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향상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우리 시청자님이 부천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맞아요. 몇 평짜리 보고 계세요? 31평입니다. 31평. 가격대가 예, 매매가랑 4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얼마요? 4억 5천이에요, 4억 5천. 4억 5천. 그러면 네. 전세가 한 3억을 좀 넘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 한 3억 2천 정도 하면은 한 1억 3천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실투자금이 이제 1억 3천 정도인데, 요거를 네. 이제 투자를 할지 아니면 최근에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뭐 용산권을 투자를 할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예. 일단 맞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인서울 하셔라. 이제 용산 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낫겠다라고 답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일단 보면은요. 굉장히 부천 지역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주 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과거에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이제 12.16 부동산 대책이 있던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부천이 포함된 인천 지역이 굉장히 수혜 지역이었어요. 규제 지역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들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제 6.17 부동산 이 대책 이후의 시장에서는요. 서울을 포함한 서울 수도권들, 인천도 물론 당연히 포함이 됐죠. 이런 수도권들이 똑같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어떤 차이점이 없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서울로 계속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 부천이라는 지역은요. 전체적으로 좀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위쪽으로 이제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죠.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공급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여기 이제 기존에 구축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면 수요들은 다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수요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좀 노후가 된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이 실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요가 많이 유입이 돼야 가치 상승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봤을 때는 좀 수요가 더 유입될 가능성이 적어지다 보니까 차라리 좀 더 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서울권으로 오시는 게 더 낫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자꾸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 부동산 투자는요. 어쨌든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서울에서 각종 개발 사업으로 변화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이 용산 지역이에요. 그렇다 네. 보니까 실제 시청자분이 갖고 계신 투자 금액 한 1억 5천 정도면 충분히 용산권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물론 아파트에 투자하기엔 다소 힘들지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 뭐 신축 빌라 같은 이런 상품들을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니까 서울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더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